리모컨 하나, 그리고 본체, 드라이버, 그리고 이제 뭐 초크. 아마 본체를 뜯는데 사용하는 그런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장착을 위한 양면 테이프, 케이블 타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모컨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두 가지예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은 신형인 S 모델이고, 리모컨이 조금 세련되게 생겼죠. 이제 기본형인 A 모델 같은 경우에 리모컨이 조금 투박하게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동하고 충격을 센서가 감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동이죠. 충격, 진동을 감지하는 방식이고, 민감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해요. 유리, 매뉴얼이 있네. 자, 네올림 3.0 매뉴얼이고, 자, 그렇습니다. 여기 사용 방법들이 쭉 있어요. 일단은 제품 설치를 하는 거. 제품이 와, 이게 그 경보음이 나중에 제가 한번 테스트해서 보여드릴 테지만 경보음이 113dB이나 된다고 하네요. 전투기가 바로 옆에서 지나갈 때 거의 한 110dB 정도 되는 거니까, 그죠? 굉장히 큽니다. 아, 자이로 센서가 들어가 있구나. 3축 가속도계 센서가 들어가 있다고 하고, 7단계로 감도를 조절할 수가 있대요. 사용하는 다른 동영상에서도 있었는데, 이게 사람 손으로 톡 쳤을 때 굉장히 큰 소리가 나는 것도 있고, 뭐 너무 민감하게 두면은 세워뒀을 때 바람만 불어도 울 거예요. 적당한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리모컨의 그 수신 거리가 대략 한 20-30m까지 간다고 하네요. 리모컨은 8대까지 등록이 가능하대요. 경보음 크기는 3단계로 조정이 되고, 위치찾기 알람도 된답니다. 괜찮다. 장착되는 건전지는 AAA 타입의 건전지가 3개가 들어간대요. 일단 한번 뜯어볼까요? 그런데 이제 AAA 타입의 건전지 3개가 들어가고 10개월 정도를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뜯기 진짜 어렵다. 방수 때문에 아마 하우징 설계가 이렇게 빡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뜯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 아, 요걸 넣고 탁탁탁 하니까 바로 되네. 아, 건전지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AAA 타입이 3개가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와, 시끄럽네 이거 진짜. 밤에 테스트 했다가 욕도 있겠네. 장착은 뭐 보시다시피 구멍이 있네. 여기 케이블 타이를 걸어 가지고 장착을 할 수도 있고, 여기에 양면 테이프를 발라서 붙여도 되고. 저는 생각보다 이게 오래 안 갈 줄 알았는데 10개월이나 작동을 한다면은 외부 전원 없는 상태로 이 정도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틀어봤는데 진짜 뇌울림처럼 귀가 울리네. 네, 요거는 이제 따로 바이크 장착을 해서 요걸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 그죠? 진짜 아프다 이거. 와, 정말 크다 이거. 크기를 조절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시끄럽다. 잠금 버튼을 누르면은 도레미 소리와 함께 경계 모드로 들어가고, 잠금 해제는 미래도. 자, 그러면은 실제로 바이크에 한번 넣어 볼까요? 이거를 이렇게 놓을까? 오케이. 한번 해볼까요? 자, 경계 모드. 자, 경계 들어갔어요. 자, 한번 거들어 볼까요? 벌써 온다. 응, 안 오는데? 오. 도발음. 1차 경보.
제품 리모컨과 크기입니다. 제품 자체가 굉장히 컴팩트하죠. 작기 때문에 그죠? 마우스하고 비교했을 때 작습니다. 손가락 한 두 개 정도 작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어디에 어떻게 하건 간에 어떤 식으로 장착을 하건 쉽게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생활 방수도 되기 때문에 뭐 외부에 노출되는 곳에 장착을 하더라도 크게 지장은 없고 다만 뭐 설치 주의사항에 보니까 이 소리가 외부에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스피커 부분이 가려지거나 이제 뭐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개방된 곳에 장착이 되는 게 소리가 굉장히 크게 울리고 도난 방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외부에 장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확실히 뇌울림 3.0이라고 하죠. 뇌가 울릴 정도로 주변에 사람들이 쳐다볼까 싶어서 저도 리모컨이 있었으니까 영상에서처럼 황급하게 끄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리모컨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이크를 훔쳐가려고 하다가 포기하겠죠? 솔직히 바이크 자체를 훔쳐가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 진짜 전문가들은 실어 갑니다. 바이크나 뭐 자전거나 실고 가죠. 실어 가는데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동네방네 떠들거든요. 조용히 와서 실고 가는 거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처음에는 얌전하더라고. 처음에 건드렸을 때 얌전하게 야 하지마. 두 번째는 야 하지마. 세 번째는 내가 하지 말라 캐째. 약간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울리더라고. 처음에는 비교적 점잖게 경보음이 울리고 소리도 자극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세 번째 들어가니까 짜릅더라고. 바로 저는 지금 보고 경보 해지 버튼 바로 눌렀습니다. 그 정도로 주변에 인적이 드문 곳이 아니라면은 인적이 드문 곳이더라도 사람을 뭔가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오토바이 훔치고 있어요라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충분히 하고도 남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거 많죠? 오토바이 주차. 내가 오토바이를 주차해놨는데 내 허락도 없이 오토바이를 손대서 이동시키고 본인 사륜 자동차를 주차해놓던가 아니면은 술 먹던 취객들이 내가 주차해놨던 오토바이에 마음대로 걸터앉아가지고 뭐 이것저것 행동하다 결국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를 해줍니다. 쪽팔리게 해서라도 주변에 이목을 끌게 해주니까 그 행동을 마저 마무리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